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의 4대 6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했는지를 한 단계 더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Y라는 것은 선관위 발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X하고 같아야 됩니다. Y꼴은 X. 실제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와 같아야 된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비극이자 희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중립적으로 여러분들 관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위조 투표지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뭡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여러분들 협의해가지고 그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우에는 대략 15,000표 내외로 선거구마다 집어넣은 겁니다. 15,000표 정도로. 예, 그것이 바로 A입니다. A. 예. 위조 투표지를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집어넣었습니까? 한 표도 국힘당은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더불어민주연합 지역구. 예. 비례대표 정당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는 전체적으로 5분의 1, 부산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6분의 1, 광주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선거인수 곱해가지고 그러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선거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에 다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한 30일 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의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여기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붉은 책을 치는 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푸른색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런 조작이 됐다는 무슨 뜻인가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제외투표 득표수 191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 제외 국민투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221표는 어떻냐. 여기는 여러분 손을 안 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284표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조투표지가. 위조투표를 누가 이름 했습니까? 북조선 선관위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선관위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연합을 사랑하시고 선거마다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셔 예, 사전투표지를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경기도 선거인수 곱하기 이름들 6분의 1 부산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광주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 표만큼을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표를 더해준 데는 모두 다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데는 그 기타 정당 국민의힘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이 전부 다 차이값이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종로구에 대했다. 세 장당 한 장은 지역구 조작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구를 조작한 경우하고 똑같이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용지로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때마다 한 표를 뭡니까? 전산적으로 일단 뭐죠? 더불당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후보한테 한 표를 대해주는데 4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60%는 조국혁신당에 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인간들이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오른쪽이 뭐죠? 조작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대해진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오른쪽이 수정 조작을 수정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연수 상태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값이 주로 0에서 3%인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사례가 비례대표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훔쳤는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을 좀 작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붉은색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연합의 2660표, 191표, 720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조국혁신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선관위가 여러분들 보시죠.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관내 사전투표득표수 2666표 조국혁신당의 관내 사전투표득표수 2833표 5499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합이 5499표입니다. 그런데 2666표 2833표가 모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가 모두 몇 장인가 하니까 2605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위해 가지고 2605표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더해 준 겁니다. 그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만 421표에 찾아낸 조작규칙인 3장당 1장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만 421표가 있습니다. 만 421표. 선거인수입니다.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2605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5499표에다 2605표를 빼면 2894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로구 우편투표에서 투표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던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2894표인 겁니다. 2894표에다가 선관위가 만들어낸 위조 사전투표지 2605표를 더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5499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밝혀지느냐.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 규칙을 사용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로 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산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가짜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11,758표를 어디다 집어넣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관외 사전투표에 2,605표를 집어넣고 제외투표에 348표를 집어넣고 이 348표는 40대 60으로 나눠집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청운효단의 관내 사전투표는 775표를 집어넣고 이게 이름 다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깨알처럼 다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사직동에서는 523표를 집어넣고 삼청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145표를 집어넣고 부암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473표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 표수에다가 40대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준 표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준 표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 규칙을 활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종로구 사례가 이러면은 다른 데는 전부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자릿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4라는 이야기는 3 플러스 1인 겁니다. 세 사람의 진짜 표가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해줬다. 한 표는 40대 6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0.4표 0.6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부 100%를 더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4대 6으로 여러분들 배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조국혁신당의 표를 많이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700표를 어떻게 얻었냐. 여론조작하고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300만 표가 지금 투입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당일 투표는 좀 조작하지 않은 걸로 일단 가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이름 손을 댄 것이 많이 밝혀지게 되면 훨씬 큰 폭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10년째. 예. 10년째 조작을 해왔으니까, 뭐 10년 조작했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조작하면 뭐 공박사님 그냥 이렇게 얽혀가 그냥 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국민들이 살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역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서버 포렌식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로그인 기록 다 확인해보면. 뭐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윤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에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천 수만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한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투입한 유령투표자 수를 투입하는 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왔고 선관위 사람들이 뭐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참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는지 타락을 한 거죠. 예, 참 기가 차려. 그래서 이렇게 타락 이런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왜 나오겠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오고 국민의힘하고 여러분들 기타 당은 전부가 차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예, 이거는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예, 이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조국당하고 더불당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거하고 제야 H님이 분석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입증될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